먼저 드럼부터 한번 볼게요. 드럼 이번에도 DMD 이용을 했고요. 보시면 이제 단순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. 한번 들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 한번 카피를 해봤고요. 그 앞부분에 이제 인트로의 탐탐은 따로 이렇게 빼서 탐탐을 이제 피치별로 맞춰서 이렇게 이용을 했어요. 이런 소리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다른 곡에서도요. 네,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입니다. 베이스 한번 들어보시면. 좀 재밌는 라인을 그려서 단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이제 일렉 기타죠. 일렉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는 이렇게 옥타브 주법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, 그 다음에는 이제 베이스 라인에 맞춰서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. 들어볼게요. 같이 가죠. 베이스 라인이랑 같이 들어보시면 네, 이렇게 이제 유니즌으로 가게 됩니다. 뒷부분에는 이제 브라스랑 스트링이 나오는데요. 같이 들어보시면 브라스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에 양념처럼 뿌려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스트링까지 같이 더해서 들어보면 네,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한번 카피를 해봤습니다. 뒤에 이제 오르간도 간단하게 나오고요. 들어보시면 그 다음에 같이 이제 FX도 펄링스타 FX죠.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한번 같이 목소리를 더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Love you, baby.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. 미디 작곡을 좀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ook.com에 들어와 보시면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. 1대1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.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